올해 새벽두부터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상 재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초에 중부 유럽과 동유럽, 북유럽 등지에 강한 저기압에 동반된 폭풍과 폭설로 알프스 산맥에는 최고 3m 이상의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1m 이상 눈이 쌓인 보스니아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비상 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 기상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상 재난이 경제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변화와 경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기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얘기한 유럽 지역에 3m가 넘게 폭설이 내렸다는 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뭐 3m의 눈이 쌓인다면 웬만한 개인주택은 뭐다 파묻히고 말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 2004년 3월에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50cm의 폭설이 내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하루 동안 막혔고 또 5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미도라고 면 정말 엄청난 폭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극한 기상 발생은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도 강탈을 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미 북동부 지역을 혹한과 폭설이 강탈했는데요. 미국 국립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미네소타주 인터내셔널 폴스가 영하 48도를 기록했다고 발표 했고요. 무려 체감온도가 영하 62도까지 내려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중북부에 사는 미국인들 사이에는 워터 챌린지 또 한파 인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공중에 확 뿌린 다음에 공중에서 곧장 얼어버리는 장면을 찍어 올리거나 젖은 긴 머리카락을 막 흔들면 바로 이상한 모습으로 얼어버리는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 붐이 불었다고 하죠. 네 화면을 보니 정말 엄청난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어, 여기 남반구인 호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폭염과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런 이상 기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구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구온난화가 극심한 기변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예전과 전혀 다른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기상이변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올해 1월에 세계경제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어요. 자 무엇이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극심한 날씨가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연이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 등에 나타나는 세계적인 기상이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다보스 포럼의 참석자 투표에서 지구 경제 가장 큰그 가장 큰 리스크로 기상 이변을 꼽았다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세계적인 정치인 또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포럼이죠. 참석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리가 바로 극심한 날씨였습니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폭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찾아질 것이라는 건데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채택된 것도 기후입니다. 즉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실패인데요. 인류가 기후변화를 저지하기엔 노력과 적응에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도 기후문제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등 강력한 자연재해가 차질했는데요. 인류는 이제 인류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강력한 기상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어피니언 리더들은 지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의 무려 1등, 2등, 3등을 기후와 날씨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후 변화가 경제에 주는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